자 일단 오늘 그 제가 준비한 콘텐츠를 한번 보면요 그 배려 용어하고 실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잘 들어보시는데 제가 사실 뭐 수업을 운영하면서 자세하게 유아 같은 거에 설명하는 그런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항상 강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저 수업 스타일이 그냥 그 이런 거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막 빨리 나가는 거니까 사실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 배려용하고 실제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그 어떻게 하면 그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방법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뭐죠?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자 일단은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데 왜 영어가 잘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한국에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시간 투자를 하는데 사실 막상 이제 외국인 만나면 영어가 잘 안 나와요. 버벅거리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문법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예전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성문 종합 영어나 아우 너무너무 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같은 거 남아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대화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열나게 외우는데 막상 원어민 만나면 왜 그 표현이 안 나오는지 그런 거 시중에 가면 많이 나와 있어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그런 책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암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막상 그런 상황이 잘 오지도 않고 떠오르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표현을 알고 있으면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요즘 뭐 많이 선정 많이 합니다. 요즘 뭐 시원스쿨, 야나두, 뇌새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컴퍼니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몇 번 그냥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주제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들이 선전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딱 뛰어난 친구들 있죠. 그렇죠? 영어 스피킹을 되게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되게 영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되게 즐기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배려 영어보다는 실제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즐겼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영어 좀 즐겨야 되는데 일단 좀 들어가 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우리 좀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배려 영어는 뭐고 실제 영어는 무엇인가 라는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배려 영어는 일단 보시면 이게 보통 이제 클래스룸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앞에 있고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은 배려 영어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원어민이에요. 원어민 나왔으니까 실제 영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민이 지금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파고다에서 SLE 클래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어민 수업이라고 해서 그거 배려 영어예요? 실제 영어예요? 배려 영어예요. 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수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다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결국은 배려 영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영어가 바로 배려 영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 영어는 뭘까요? 간단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어가 아닙니다. 쉽게 보면 이런 것들이죠. 영화. 썰칭한 영화. 썰칭이라는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영화나 시트콤이나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것들을 만들 때 그 감독이요. 아, 내가 ESL 학생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영어에 어떠한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영어는 그냥 툴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뭐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자, Think Media TV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팁을 주는 어떠한 그 채널인데 이거 ESL 학생을 생각하면서 만드나요? 아니에요. 그냥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마트 패시브 인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팟캐스트 중에 하나예요. 팟캐스트 이거 듣는 거죠. 이죠?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ESL 학생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니에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실제 영어라는 것은 영어권 원어민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영어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은 확실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영어를 많이 강조하니까 배려 영어는 결국 필요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배려 영어는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배려 영어가 없이는 실제 영어를 가는 것 자체는 일단은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성인이 돼서 하는 사람도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에 하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그쵸? 사춘기가 되기 전에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배려 영어가 돼 있지 않아도 자기가 습득을 잘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이민을 갔다거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습득을 잘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성인입니다. 천에 하나가 되는 분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려 영어는 필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집을 짓잖아요, 그쵸? 근데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그쵸? 튼튼한 집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이런 친구들이 바로 뭐냐면요, 파운데이션이 되게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채널 보면요, 쉐도잉 중요하다, 뭐 영화로 공부한다, 미드로 공부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렇죠? 그게 단점이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유튜브 채널도 다 분석을 좀 해보거든요. 솔직하게 천에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걔가 천에 한 명이라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어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을 하는 거예요. 배려 영어를, 파운데이션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지하게 드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아마 그럴 수 있겠죠. 나는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근데 너는 천에 한 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분명히 파운데이션은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배려 영어의 기본이에요. 배려 영어는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배려 영어는 그래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어. 그럼 내가 무엇으로 공부할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보기 여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배려 영어는 확실하게 다져진 친구분들도 좀 많을 텐데, 일단 옆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CGV가 나왔죠? 갑자기 CGV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들 영화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CGV 갈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아, 영화 본다는 그런 기쁨의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자, CGV에서 GV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G가 뭐냐면요, 뭘까요? 지금 배려용하는 거잖아. 중요한 파운데이션. G는 뭘까요? Grammar, 그렇죠?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V는 뭐냐면 뭘까요? 어휘예요, vocabulary예요, 그렇죠? 어휘 부분이죠. 이게 두 가지 어떤 필러가 되는 거예요. C는 사실 컨텐츠거든요. 우리가 컨텐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국 C하고, 아, 여기 보면 C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G하고 V가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운드예요, 사운드. 제가 예전에는요, 사운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운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G하고 V가 잘 돼 있어도 사운드가 많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어민들이 여러분들을 배려하면서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많은 원어민들 중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원어민들이 있잖아, 미국에 사는, 내가 미국에 갔어, 그쵸? 그러니까 미드웨스트나 이런 데 가면 약간 좀 인종차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발음 안 좋잖아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Excuse me, what did you say? 이렇게 하면 벌써 긴장이 되겠죠. What? 하면 긴장이 되겠어요. I don't get it, bro. 막 이렇게 하면 What?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사운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사운드는 요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 기준이 원어민처럼 내가 들리고 싶다라는 것은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ROI가 높은 그런 어떠한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ROI가 뭔지 아시죠?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해서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얻어내는 건데, 이거에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언어라는 건 뭐예요? 의사전달 아닌가요? 내가 어떤 걸 듣고 그 다음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런 친구들의 어떠한 단점이 있어요. 오래 대화 나눠보잖아요. 들은 게 없어요. 머릿속에 들은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그냥 컨버세이션 잉글리시만 하는 거지 어떠한 것을 전달하는 어떠한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 되게 많이 봤거든. 영어 잘한다라는 친구 10분 20분 정도 대화해보면 아 발음 좋고 되게 아 살다 온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다 보면 머릿속에 들은 게 별로 없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organizations in history. Thank you, President. Well, it's not the passion, it's the concern and worry. When I was 12 years old, I went to swim in a lake. And I was almost dying in that lake because the water was too deep, much deeper than I thought. But 5 years ago, I went to that lake again. The total lake was dry. A lot of people have a disease. And the second concern of the young colleagues died of cancer. 20 years ago, very few people have heard about the cancer, the word, but now almost...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해요. 배려영어 같은 경우는 많은 교재가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많은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뭐 그래머 같은 경우는요. 그래머 뉴즈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렇죠? 일단 영어로 적혀 있고 되게 그 캐주얼한 어떠한 느낌이 좀 살아있는 영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거 있죠? 아까 전에 케빈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 어휘 무지하게 막 어려운 어휘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영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영어는 사실 실제로 대화할 때 사용하면요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어떤 어휘 있잖아요, 그렇죠? Phrasal verb라고 해서 구동사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이디엄도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어? 이디엄 같은 경우도 굳이 사실 뭐 너무나 이디엄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들 모르는 이디엄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구동사나 그쵸? Phrasal verb나 아니면 기본적인 단어 있죠. 중고등학교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단어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대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이 어휘 같은 것도 하나의 어휘 교재를 선택하고 나서 자기가 봤을 때 되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예문 있잖아요. 예문이 되게 복잡하면 안 돼. 일단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간단한 예문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선택해서 그냥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음 같은 경우도 시중에 제가 교재를 많이 봤는데 제가 케빈 선생님하고 일하기 때문에 케빈 선생님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발음 교재를 다 봤어요.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케빈 선생님을 추천하는 것은 첫 번째 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당연히! 어? 어 케빈 선생님 있어? 없어요? 어, 어 맞지. 에이 밥 사달라 그랬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케빈 선생님의 다른 어떠한 발음 선생님보다 장점은 뭐냐면 이분이 늦게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발음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서 거의 어렸을 때 유학 가서 발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특허를 발음 그걸로 특허 내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분은 그런 것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파트너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했겠습니까? 내 인생이 결정된 문제인데? 아 그렇잖아요. 저 무지하게 인생이 결정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분이 약간 과거의 어떠한 전력을 보니까 보통의 어떠한 그 학원 강사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에요. CEO의 어떠한 입장에서 그 보신 분이기 때문에 아세요?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투자 받아갖고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말 안 했죠? 그런 것도 제가 다 분석을 좀 해봤죠. 그냥 저 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 발음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발음 교재가 그냥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로 부족해요. 직접 들어봐야 되고 이분이 아마 그 3D 아까 전에 보여줬죠. 자랑 좀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면서 그거 같은 걸 가지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있죠.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교재 가지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너무나 많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영어 교재 많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 버리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한 거.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문 종합영어 아직도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게 기본서라고 생각하고 성전,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오래 봐야 되느냐? 에이, 짧게 봐야죠. 1회독, 2회독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1회독, 2회독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바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실제형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막 3년, 5년, 10년, 20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려 영어는 아예 드랍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영어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배려 영어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실제 영어를 공부하다가 보면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어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잘 모르겠어. 들어봐도 잘 따라 못하겠어. 그럴 때 가서 보는 거예요. 뭐 배려 영어 자기 성전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인데 실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아 심리적인 어떠한 그 뭐라고 하지? 아 내가 정말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안 들려? 미칠 것만 같네. 왜 말이 안 나오지? 그럴 때 있어요. 심리적으로 되게 다운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딥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딥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때 배려형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냥 즐겁게 아 또 한번 보세요. 그냥 즐겁게. 왜 쉽잖아. 이미 봤었잖아. 이래독 이해독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술 읽힌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심리적인 부분인데 그럴 때 배려형으로 보는 거 좋아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스탑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보다 배려형으로 가서 다시 또 자신감 얻고 야 이제 쉽다 이제 내가 설명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어떤 느낌 가지라는 거. 이 심리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배려형으로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그렇죠? 제 수업 특징이 뭐예요? 아이 제 수업 특징이 뭐예요? 실제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그 제가 이제 파고다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러면 신규생들이 오면요 그 신규생들의 어떠한 그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액세스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무슨 수업을 그 전에 들어왔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왔어요. 딱 보니까 파고다에서 한 3-4년을 공부하신 분이야. 아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했네. 제 수업이 왔어요. 사색이 되고 그 다다음 날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배려형으로 그동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아, SLE 클래스 쫙 들어왔어. 어드밴스드까지 들어왔어. 오! 파고대 최고 레벨이야.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있잖아요. 그쵸? 파고대 보시면 그 기초 청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1년, 2년 들어왔어요. 왔어요. 사색이 돼갖고 나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배려형하고 실제 영어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충격, 사색. 보이시죠?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배려형하고 실제 영어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번 수능 테스트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배려형어죠. 들어보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Honey, I've just left work. I'll be home in half an hour. Good. Is it possible for you to stop by the dry cleaner shop and pick up my dress? Sure. Can you tell me where the shop is located? 자, 여기 끝났어요. 그쵸? 자,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안녕! 오늘 올 때 드라이 클리닉 샵에서 요거 좀 픽업해 줄 수 있어? 어? 고마워! 이런 느낌이에요. 어색하죠?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번엔 토익 테스트입니다.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Okay, sir. Your total bill comes to $1,000. Would you like to pay with cash or card? $1,000? Are you serious? Yes, sir. You ordered a lot of room service over the last few days and spent a lot of money at the downstairs bar and restaurant. You stayed in room 208, didn't you? No, I was in room 207. I think you've made a mistake. Oh, I'm sorry, sir. I will give you a 10% discount next time you stay with us.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일단은 되게 클리어하게 들리죠? 클리어하게 들리고 되게 또박또박 말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실제 영어 가볼게요, 일단. 실제 영어 요거는요, 애들이 보는 만화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볼게요. Wendy! Wendy! Why are you answering? What? I don't have any pink left to do Hook's face. Well, color him red. He's always angry. Oh, yeah. Good idea. The cookies I made for school! A couple more minutes and your cookies would have burnt.
Oh, thank you, John. I was doing my biology project on flowers and... Well, it's not easy to bake and classify flowers while watching TV and listening to loud music all at once, is it? Shame I brushed my teeth already. I wonder how you can bake cookies and do all these things at the same time. Oh, I'm used to it, that's all. No time for a snack, darlings. Let's hurry off to Neverland. Yay! Peter! We're going to play a trick on Hook. A really funny one. We've just been waiting for you to get there to surprise him. 자, 일단은 그 만화를 봤는데요. 요거는요, 되게 클리어하게 들리는 그런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만화의 어떠한 장점은 뭐냐면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잘 분석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나 이런 거 많이 없거든요. 그쵸? 자, 그리고 자, 일단 요거를 한번 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말을 상당히 빨리 하는 친구인데 토니 로빈스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말이 상당히 빨라요. 들어볼게요. I'm very excited about the session because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people is everybody wants a better quality of life. Everybody wants life to be greater, but almost all of us get stuck at times where something stops us, something prevents us from doing something that we really are capable of doing, whether it's turning around our body or shifting a relationship or turning around our finances or just maybe just being happy and fulfilled at a different level. We get stuck with a belief of how we're not supposed to be, what we're not supposed to do, what people won't accept, what we're not capable of, or maybe we get stuck in an emotional pattern of just being pissed off or frustrated or worried or sad or overwhelmed. 자, 일단은요, 자, 저의 포커스는 뭐냐면 배려형하고 실제형은 어때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 원어민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원어민들은 빨리 말해요. 어떤 원어민들은 천천히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저 한국말 되게 빠르죠? 그렇죠? 제가 한국말 빨리 하는 편이에요. 보통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빨리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컨텐츠를 봤을 때 이게 배려형인가 실제인가 영어인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판단하는 기준은 있죠? 그렇죠? 왼쪽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테스트. 요거는 뭐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원어민들이 즐기기 위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한 그와 같은 것. 그러니까 실제 영어가 되는 거죠.